자, 오늘은 항암 치료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암이 항암제로 치료는 됩니다만은 치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걸 알아야 돼요. 예. 네. 항암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받다가, 그러다가 치유된 사람이 가끔씩 있기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항암 치료를 해도 치유가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그 사람은 항암 치료 받다가 받아서 나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죠? 예. 예. 제가 한 번은 서울 시내에서 이제 건강 세미나를 어떤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12시 가까이 돼서 강의가 다 끝나가는데 어떤 분이 아주 혈색이 좋아요. 그런 분이 탁 이제 운동복 차림을 하고 탁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강의가 다 끝났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냐고. 그랬더니 박사님 그 강의라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래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무슨 제가 보기에는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고 건강하신 분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암 말기에서 다 낫대요.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어떻게 다 낫게 됐냐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을 참 잘 만나서 낫대요. 제가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의사 선생님을 기똥차게 만나서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를 잘 받고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나으셨다면 항암 치료로 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는 치료 잘 받고 잘 치유가 됐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분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게? 이분은 분명히 뭔가를 뭐예요? 바꿨기 때문이다. 어떤 새로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유전자가 회복돼서 면역력이 강화돼서 암이 나은 거지. 항암 치료 자체로 나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암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없어졌다고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시네.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그 환자가 왜 자기가 암에 걸렸는지 원인 파악도 못 하고 있고, 그렇죠? 또 면역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말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네. 자,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고, 예. 그래서 또 내면적 환경도 바뀌지 않고,
힘을 받는 것도 없는데 유전자가 다시 회복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그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항암제를 싹 죽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어요. 있어요. 물론 있죠. 그러나 암세포를 죽이면서 면역력을 강화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면역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됐는데, 면역력까지 죽여놓고 암이 낫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지. 예. 그런데 병원에서는, 야, 항암 치료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언제 해야 돼요? 면역력이 강화됐을 때 해야 돼. 예. 여러분, 이거를 확실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항암 치료하느라고, 암은 없어졌는데, 뭐는 망가뜨려 놨어? 면역력은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 그거는, 재발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은, 항암 치료가 잘 돼가지고, 암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었다면 뭐예요? 분명히 재발한 겁니다. 그런데 재발을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 그 사람이 뭘 한 것 같아요? 새로운 선택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암 치료, 그래서 암 치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암에 다시는 걸리면 안 되겠더래. 그래서 완전히 폭삭했대. 그래서 자기가 그 항암 치료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때부터 아주 이를 악물고 자기 깊이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왜 암 환자가 됐을까? 그랬더니 그 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욕심이더라 이거예요. 자기는 사업을 참 잘한대요. 그 아이디어도 돈 버는 방법이 잘 떠오른대요, 그렇게. 예.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데는 몰라요.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모르는,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돈을 벌어라 그러면 어떻게 벌어야 될지를 몰라. 우리는 월급 받는 것밖에 몰라.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이고 또 장사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보면 딱 가게 들어온 사람 보면 주머니에 돈이 있는 점지 금방 안 돼요. 네. 귀신 같이 안 돼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장사 잘 하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를 잘할까? 관심이 있으면 돼요. 우리는 어떤 책을 보면, 야, 이 말씀이, 이 말이야말로, 이건 정말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 말이야. 탁! 근데 이제 그런 거 사업 뭐 이런 게 눈 밝은 사람들은 책 아무리 봐도 안 들어.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마다 달라요. 관심사가 달라. 그래서 자기가 곰곰이 다시 또 암이 재발하거나 암에 걸리면 이거 큰일이구나. 이게 이 항암 치료 받는다는 게 이게 정말 죽다가 사는 거구나. 다시는 이런 일을 안 당해야지. 그렇다면 내가 왜 무슨 뭐 때문에 암에 걸렸을까를 곰곰이 다 생각해 보니 자기가 그 암에 걸렸을 때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돈을 번대. 네.
그래가지고 또 뭐 또 이제 주로 투자 뭐 이런 한다. 투자에 아주 밝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우리 신자학과가 옛날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투자 코치도 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하여튼 제주꾼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재미없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노자. 예, 장자 그 공부하고 있고,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 그래, 맞아.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업을 하면 또 이제 뭐 술 먹을 일도 많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이 생기고 이게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욕심 때문이었구나. 그거를 발견을 했대. 그걸 깨달았대. 그래가지고 지금 항암 치료 막 끝나고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리고 가만 따져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벌어놓은 걸로 뭐예요?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대. 예. 네. 그래서 또 뭐 큰 사업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아들한테 넘겨주기로 하고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상구 박사님이 강의를 들어보라. 그래서 들어봤더니 아 현미밥을 먹어야 되겠구나. 먹고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 지금도 운동하고 내려오는 길이래. 그래서 얼마 동안 하고 있냐 그랬더니 지난 3년 동안 항암 치료 끝나고 처음 그래서 걷기 시작하고 그래서 재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3년 동안. 그런데 그분은 그동안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이렇게 한 거는 그냥 뭐예요? 건강을 보호, 건강 관리 차원이고 암 나은 거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하고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러지 않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집에서 뉴스타트를 집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전자가 켜지고 이제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유전자 더 이상 꺼질 일 없고 그래서 치유가 된 것이지. 항암 치료 자체는 치료라고요. 항암 치료에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네. 핵심이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줘서 치유되게 하는 그 기생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오히려 망가뜨리나.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강의를 들어도 또 밖에 나가서 그런 분을 만나면 암치료도 낫네? 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네. 뉴스타트를 했다면 딱 무엇에 고정이 돼야 돼요? 힘, 생명. 네. 그래야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도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어. 병만 낫는 게 아니라, 낫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현대의학은 첫째, 암이라는 병이 정상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가 됐다는 그것을 모를 때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유전자는 절대로 어떻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생기라는 것의 존재는 아직도 뭐예요? 부정하고 그런 겁니다. 그 세 가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치유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치유가 아닌 치료. 그래서 치료. 치료는 영어로 쓰면 treatment라고 부르고 또는 management라고 부릅니다. 예. 네. 이거를 treatment은 치료 또는 뭐요? 처치. 라고 부릅니다. 예. 매니지먼트는 뭐예요? 매니지먼트는 관리. 그래서 혈압을 어떻게 관리한다. 혈당을 관리한다. 당뇨병을 치유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현대학에 그 말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치유는 뭐예요? cure 또는 healing이라 그래요. heal, healing. 네, 그렇죠? 이거는 치유. 치유라 그래. 자, 그래서 암에 관한 한 통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가 100명이 있는데 이런 치료를 항암 치료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치유되었다라는 치유율이라는 통계는 없습니다. 100명 중에 몇 명이 완전히 치유되어 버렸다라는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의사들은 정직해요. 왜? 치유는 안 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무슨율이 있을까요? 생존율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생존율. 이제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런 항암 치료를 하면 생존율이 40%입니다. 그럼 그 생존율을 무슨율로 들어버려요? 치유율로 들어버립니다. 예. 네. 생존율이란 건 뭐예요? 생존하고 있는 확률이라 이 말이에요. 생존하고 있다는 말이지 치유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치유돼도 물론 생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치유가 안 돼도 생존하고 살아는 있을 수가 있는. 그래서 거기 생존율에는 반드시 기한이 붙습니다.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주로 5년 생존율을 얘기합니다. 치유는 안 됐지만은 5년 동안 생존하고 있을 수 있는 확률. 그것이 5년 생존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5년 생존율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속일 생각은 없어요. 생존율을 얘기합니다. 생존율은 25%입니다. 그럼 환자는 완전히 치유되는 확률이 뭐예요? 25%인 줄로 착각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5년,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 동안만 재발 안 하면 다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5년 되려면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석 달만 지내 마라. 이제 내가 삼겹살 먹지.
그래가지고 재발하는 사람들 많아. 완전히 오해죠. 그래서 이제 그 5년 생존율이라는 것은 왜 그런 통계가 필요했냐면 사실은 환자들을 위한 통계는 아니에요. 5년 생존율, 생존율이란 통계는 우리 의사들을 우리 의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통계예요. 그럼 무슨 편의냐 하면 여러분 항암제 제약회사가 많기 때문에 다 경쟁적으로 항암제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약을 가지고 어떻게 치료하면 더 암이 잘 치료가 되느냐를 비교하기 위한 통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이런 약으로 치료를 하고 또 서울의대에서는 이런 약으로 치료를 하고 삼성병원에서는 또 다른 약으로 치료를 한다. 같은 한 종류의 암을 그래가지고 그러면 세 가지 방법 중 치료 방법 중에서 제일 우수한 방법을 가려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쭉 치료를 하면서 면밀히 이제 추적을 하면서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보자. 혹은 10년 후에 보자 해서 통계낸 거를 딱 비교하면 아 연세대학에서 한 방법이 뭐예요? 제일 생존율이 높다. 즉 5년 동안 생존한 그 환자의 수가 뭐예요? 제일 많다. 그러면 아하 이 암은 무슨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하는 게 제일 좋겠다? 연세대학교에서 한 방법을 그래서 아, 이 방법 이 폐암은 서울의대 방법이 좋겠다. 이래서 그 방법들을 치료 방법들을 비교해서 어느 치료법이 제일 생존율이 높은가를 검사하기 위한 우리 의사들의 편의를 위한 거지 여러분들 환자의 편의를 위한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서 선생님의 암이 난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 항암 치료 직후에 정말 일대 결심을 뭐예요? 새로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아주 좋은 선택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내가 정말 작게 술도 끊고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선택하고 생각도 바꾸기로 선택했으니 그래서 유전자가 뭐예요? 정상으로 회복해서 그래서 나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배워놓고 또 홀라당 넘어가지 마세요. 또 이게 참 자 그래서 모든 항암 치료는 면역력을 어떻게 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면역력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 항암 치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게?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위 일반 항암제. 예. 누구나 암에 딱 걸리면 처음 치료하는 항암제. 는 일반 항암제. 예.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그 일반 항암제를 그 일반 항암제로 치료하는 항암제를 소위 제 1세대 항암제라고 그럽니다. 제 1세대. 가장 처음 나온 항암제라고 그러는데 1세대 이것은 죽이면 된다는 거야. 암이 있냐? 이거 죽여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왜 내가 암이 생겼냐? 면역력은 어떻게 돼? 이거 아무 생각이 없어. 그걸 모를 때 시작하나. 근데 1세대 항암제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제 1세대 그 다음에 2세대 항암제가 나와 3세대 항암제가 있습니다. 4세대 항암제까지 지금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항암제가.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항암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항암제는 1세대하고 2세대는 아직도 닮았어요. 그러나 3세대, 4세대 항암제는 완전히 이때까지는 생각해보지 않던 항암제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발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항암제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발전은 무엇 때문에 발전하겠습니까? 의학적 새로운 의학적 지식을 뭐예요? 가지게 되면 아 암에 대해서 옛날에는 암에 대해서 뭐 이게 왜 생겼지 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무작백이로 뭐예요? 죽여버리면 돼. 그게 이제 1세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2세대도 아 암이란 게 이런 성질이 있구나. 그래서 아 조금 더 뭐예요? 항암 치료가 어떻게 해요? 똑똑해지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 왜 1세대 항암제로 아무리 해봐도 뭐예요? 치유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걸 의사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암이라는 병이 막 제일 중요한 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개발을 지금 그 의학계에서 최고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암제가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이때까지 1세대 항암제가 제를 개발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왜? 노벨상 심사위원회 측에서 그 1세대 항암제를 볼 때는 이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왜? 면역력이 약화돼서 암 환자가 됐는데 면역력을 어떻게? 그거를 더 파괴하면서 치료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1세대 항암제에 대해서는 노벨상 수상위원회에서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 다음 이 암이란 병이 암 치료가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이 차원에서 그냥 암 죽이는 차원에서만 치료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치료했지만 치료제가 수도 없이 개발됐지만 전혀 노벨상 수상 대상이 안 됐습니다.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암이 왜 발생한다는 걸 알아요? 면역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생긴다는 건 나 잘 알죠. 그러니까 면역력을 죽여가면서 치료한다. 너는 노벨상 줄 수 없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1세대. 그 다음에 2세대.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걸 알아요. 면역력을 죽이면서 치료해봐야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압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면역력을 강화시켜야만 암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은 의사들도 알아요. 이상구 박사만 아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 그럼 제2세대는 뭐냐? 항암치료제를 개발하되 가능하면 면역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면역치료, 항암제를 개발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하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1세대 항암제를 소위 일반 항암제, 제2세대는 이제 일반이라는 것은 뭐 암세포고 면역세포고 뭐 모든 세포고 때려 뭐요 다 죽이는 이거는 깡패 치료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몸 전체가 망가지지 않아요? 신경도 망가지고. 자. 그래서 제2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만 죽이도록 한번 개발해보자. 그래서 표적 항암제라고 그런다. 왜 표적 항암제라고 부르냐면 암세포들이 나는 암세포입니다 라는 표시를 그 세포 이제 암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암세포가 있으면 여기에 자기 나는 암세포요라는 이런 표시를 합니다. 그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사들이 발견한 거야. 아, 이 암세포들이 표시가 근데. 이제 다 그런 표시가 있을 텐데 모든 암세포가 그런데 그거를 다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표시가 되어 있는 암은 그 전체 암 중에서 그 표시가 있는 그 표시를 발견한 수는 아주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요거를 표적. 그 요 표적을 가진 놈만 공격하면 그거는 그 표적은 암세포에만 있는 거니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참 발전된 생각이죠? 발전된 생각이죠? 그러나 아직도 부족해요. 왜 부족해요? 여러분, 이럴 때 탁 나오면 면역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하여튼 암 그러면 여러분 면역력, 유전자, 생기 탁 그것만 생각하면 제가 묻는 모든 질문에 대답을 왜 그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네. 그런데 무슨 뭐 제가 무슨 여러분한테 뭐 어려운 의학적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 가르쳐 줘놓고 물어봐도 대답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 치료제가 개발된 암은 몇 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려면 뭐를 해봐야 돼? 조직 검사를 해가서 떼내 가지고
이 환자의 암에 이 표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예. 표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표적 치료를 줘봐야 꽝이야. 그래서 이 표적 치료제가 갈 길은 멀지만은 아직도 이 표적 치료제가 이제 처음에는 부작용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치료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이 제1세대 일반 항암제보다는 훨씬 약해서 상당히 발전된 항암제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내가 암에 탁 걸리면 의사 선생님들이 바로 일반 항암제를 1세대 항암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표적 치료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상하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표적 치료제는 처음에 탁 시작할 때는 끝내주게 듣습니다. 아시겠죠? 끝내주게 들어. 근데 요게 딱 시작할 때 암이 팍 줄어요. 6cm짜리 암이 시작하면, 그래서 6cm짜리가 4cm, 3cm 쭉쭉 줄어요. 그래서 한 4개월, 5개월 지나면 암이 아주 작아져. 어떤 때는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암이 이제 없어졌는데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계속 약을 투여합시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재발 방지하려고 약을 계속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표적 항암제를 쓰고 있는데도 어떻게 암이 다시 생겨서 커지기 시작해. 이게 왜 이럴까? 뭐 때문일까요? 내성이다. 이 표적 항암제 결치명적 약점은 내성이 금방 되게 한 4개월, 5개월 만에 내성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2세대 항암제, 표적 항암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야, 암을 이제 정복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고 아주 희망에 찼지만은 이제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등장했을 땐 이야, 정말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다가 아하,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제 몇 세대를 개발해야 되겠구나. 3세대를 개발해야 되겠구나. 참, 여러분, 이 암에 이 표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도 참 의학계 상당한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표적 치료제가 별 볼 일이 없게 되니까. 이제 뭐 때문에 내성이 빨리 생기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항암 치료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뭐예요? 일반 항암제로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항암제 가지고는 올해 이제 일반 항암제 해가지고 3개월 치료했더니 뭐예요? 암이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이제 됐습니다. 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서 앞으로 3개월마다 오셔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3개월마다 검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의사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나은 게 치유된 게 뭐예요?
아니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 재발되나 보려고 상견례 오라는 거예요. 근데 순진한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이 암, 내 암세포들이 어떻게 이제 완전히 이제 겁을 먹고 그런데 병원에 3개월마다 가서 CT 찍고 뭐 이러면 재발이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거를 상당히 위로 삼아가. 안 가면 재발될 것 같고 가면 재발 안 될 것 같고 다 이렇게 이런 근거 없는 생각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뭐요? 재발할 텐데 언제쯤 재발하지? 재발하자마자 발견해야지. 그 목적이 검사 목적이에요. 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반 항암제가 완전히 덮지 않는구나. 그럼 주로 그 일반 항암제 가지고는 결국 일반 항암제를 사용해봐야 결국은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암이 안 들어요. 안 줄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항암제를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암이 더 커져버리고 더 퍼져버리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날 때 이제 병원에서 그러면 표적 항암제로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세대 표적. 그런데 표적 항암제를 써도 곧 내성이 생긴다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알게 모르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들이 알고 있으면서 표적 항암제로 치료한다고 해서 사기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의사들의 마음은 뭐예요? 조금이라도 이 수명을 어떻게 연장시키는. 그래서 그런 치료를 연명치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항암치료는 치유를 위한 치료라기보다는 연명시키기 위한, 결국 생존율이죠. 조금 더 오래 생존시키기 위한 치료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의사 의학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발전돼야죠, 이제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 동안에 어떤 항암제를 우리가 개발해내도 면역력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까? 라고 고심하고 고심하던 끝에 면역 항암제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아시겠죠? 3세대.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제라는 것이 개발될 수 있을까요? 면역 항암제라는 게 면역을 강화시키는 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죠. 면역 억제제는 있어도요, 면역 강화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여러분, 이 건강식품점에 가면 이거 먹으면 면역 강화된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이제 영양실조가 왔을 때는 면역이 따라서 약해져요. 그러면 어떤
자, 영양제라는 것도 우리 모든 세포를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양 섭취가 적당한 선에서 잘 되고 있으면 그것은 실제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뭐를 받는 일에 기본 요건이 돼요. 생명이죠. 그래서 영양의 균형이 떨어져서 영양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영양이 뭐예요? 여러분 어쩌니까 배웠잖아요. 절제.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 좋은 비타민 C가 너무 많이 들어와도 어떻게? 암을 유발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해. 그래서 그 절제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잡수시는 요 정도가 가장 절제선에서 모든 영양소를 어떻게 적당히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영양소가 부족하면 이게 적당한 기본 여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영양소가 부족하면. 자, 제가 어저께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 강의는요, 여러분이 부지런히 꾸준히 듣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들도 이번에 처음 오셔가지고 이 생명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됐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 죽은 개구리가 살아. 이거를 한번 듣고 지나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생명이 있다. 야, 생명. 생명이 제일 중요하구나. 나의 투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이 에너지를 받는 거구나. 그냥 현미밥 먹고 채소 채식하고 그냥 운동할 만큼 하고 그거는 그러면서 이 생기는 받고 있지 않으면 그냥 지지부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도 어떻게 힘있게 하고 하하하하하 해야지 이거 뭐해 여기 선수 있잖아요. 저 선수 세 명. 이래서 여러분 그 생기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자 화분에다가 콩을 심어놓고 물 주고 깜깜한 벽장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썩는다고. 왜 썩어요? 그 생명이 나. 왜 생명이 안 왔어요?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햇빛이라는 기본 여건이 구비되지 않으니까 생명이 안 와서 죽어요. 바로. 그래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충분히 안 오기 때문에 유전자가 충분히 켜지지 않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 생각, 사고 체계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콩이 똑똑해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고 방식을 무생명적 사고 방식, 즉 생명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거는 신적 사랑이야. 그래서 신적 존재를 거부하면 그냥 뭐예요? 콩이 똑똑하고 식물에도 뭐예요? 뭐가 있고 지능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
현대 의학이 바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무신론적 사고로 지금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된 게 생물학이고 그 진화론적 생물학을 기초로 해서 발전된 게 의학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면역력을 강화해야 될지를 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 여건만 다 구비해주고 그 다음에 생명 진선미 새로운 진리의 깨달음 그렇죠 선에 대한 상선에 대한 최고의 선 상선 상선 최고의 선 하나님의 선 그게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간 차원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이 없어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개념조차도 희미해. 그래서 그 개념이 자꾸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점점 강해지고 아, 이 조건적인 것이 문제구나. 이래서 여기서 정권교체가 일어나야 돼. 네. 아시겠죠? 누구의 정권교체가 일어나야 돼? 악령의 시대는 지나가고 뭐예요? 조건적 시대는 지나가고 무조건적 정책 수립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여기가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 여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성경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 멀리 있는 그 어떤 그 천국 얘기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조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보여주고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주어지면 아 문둥병자도 낫고 중풍병자도 낫고 죽은 사람도 뭐요 사는구나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의 그 상선을 최고의 선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원칙 그 도대로 그 길을 가야 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럴 때 내 유전자가 예 회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본래대로 본래대로 우리의 유전자는 이건 다 찌그러진 유전자야 아시겠죠? 변질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전자를 줬는데 이거는 120년을 살면 아 오래 살았다고 그러는 그런 개념이 옳은 개념이라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 항암제라면 이거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왔습니다. 뭐 하는? 자,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하시는 분들로서는 오로지 뭐만이 면역 항암제다. 생명만이. 그러니까 면역항암제는 있을 수 없고 면역을 항진시키는 에너지, 면역항진력. 그게 면역항암제지. 그렇죠? 그러나 뭐 비싼 돈 주고 사서 주사 맞는 이거의 면역항암제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면역 항암제가 어떤 것이냐를 들여다보면 아 이것도 뻥이구나를 금방 알아채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면역 항암제가 탁 나왔거든. 나와가지고 이 면역 항암제가 막
온 세계에 막 충격을 줬습니다. 이제 나왔구나.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생명을 모르니까 저 면역 항암제만 들어가면 뭐예요? 내 면역력이 강화돼 가지고 암세포를 다 죽여서 암이 완치되는구나. 이거를 와, 드디어 나왔구나. 그래 가지고 노벨상 수상위원회도 의사요 아니에요? 심사위원도. 그것도 의사요 과학자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명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런데 이제 면역력을 높여줘서 강화시켜서 암세포를 죽인다. 죽이는 약이 나왔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기다리던 항암제야. 그래서 노벨상을 탁 준 거야. 자, 노벨상 받았죠. 그다음에 이제 노벨상 받는데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 지미 카타 옛날 미국 대통령이 그 악성 흑색종이라는 암으로 거의 이제 뭐 악성 흑색종은 약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시험적으로 치료를 받고 지미 카타가 싹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됐단 말입니다. 지미 카타는 어떤 사람이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면역 항암제. 그런데 이 면역 항암제도 뭐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별로 가망이 없어. 부작용이 없을 거라 그랬는데 이것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고. 그리고 면역 항암제로 치료할 수 있는 암 종류도 알고 보니까 악성 흑색종이 제일 유효하고 그 몇 가지 암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뭐 결국은 완전히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5년 생존율만 약간 높여줄 뿐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 하면 자 자, 이 암 환자가 되면 본래 정상적일 때는 T세포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암세포를 딱 만나면 금방 아, 너 암세포구나. 그럼 금방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암 환자가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기가 막힐 일이 뭐예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T세포 자체의 성능이나 기능이 어떻게 다 떨어져 있고 또 성능이 변질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하고 T세포가 그래 나는 너희들 이제 못 죽이겠다. 왜? 암세포를 항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지지도 않고 이게 뭐 생기도 더 이상 안 들어오고 그러면 너희들하고 너희는 너희들대로 뭐요? 살아라. 나는 내대로 살겠다. 이런 T세포가 돼요. 그리고 암세포도 딱 들어와 보니까 뭐예요? 생겨보니까 옛날에는 T세포를 만나면 겁이 났는데 이제는 T세포들이 뭐라 그래? T세포들이 이렇게 해요. 암세포를 만나면 암세포구나.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럼 암세포 뭐라 그래? 잘 지냅니다. 그래, 너는 좋겠다. 이 사람이 맨날 삼겹살이나 처먹고 있으니까. 맨날 술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겹살 먹고 술 먹고 이런다는 것은 T세포를 신나게 합니까? 못 살게 합니까? 너는 참 주인 잘 만났다. 나는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 T세포가 내가 이렇게
다 줘. 그래서 너희들 만나도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사이좋게 앞으로 지냈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전자가 변합니다. 변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이제 암세포고, 이게 T세포라면, 이렇게 만나면, 아, 자, 그림이 있는데. 자, 요게 노란 세포가 T세포, T셀. 요 갈색 세포가 cancer cell, 암세포. 그 만나면 여기 보세요. 악수해요, 안 해요? 예, 네, 악수. 요거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야. 그래서 악수하면은 안 죽여요.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게? 악수를 못하게 하면 돼. 그래서 악수를 못하도록 못하게 방해하는 악수 방해 물질을 만든 거야.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T 세포에 생명을 줘서 유전자를 켜줘 가지고 T 세포를 힘을 줘서 강화시킨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써보니까 이것도 별 볼 일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고 보니까 지금 최고로 발전된 차원에서 배우는 변화를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예.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에게 학위증만 드리지 않지, 실제로 여러분은 그 학위증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상선님께서 다 발급했습니다. 어디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맞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아하, 이 면역 항암제도 안 되는구나. 는 것을 이제 우리 의학에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 정말 면역 항암제도 안 될 거라는 것을 이미 뭐요? 예감을 한 아주 똑똑한 과학자들이 아, 면역 항암제 저 뭐 악수 방해 물질을 생산해 가지고 뭐 그 면역 강화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안 될 거다 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동안에 개발해 온 제4세대 제4세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4세대 항암 물질은 항암제는 뭐냐고 하면 이 4세대 항암제가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끝내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제가 그동안 강의 속에서 누차에 걸쳐서 정상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망가져서 변질된 것이 암세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변질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는 이상구 박사의 구라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뭘 모르는 의사 선생님들은 구라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상상을 못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실제로 자 보세요. 이게 최근에 등장한 논문입니다. 논문에 나온 이제 그림인데 요거 뭐예요? 요거 cancer cell 암세포라는 거예요. 요거는 normal cell 정상 세포라는 겁니다. 암세포가 어디로 간다? 정상세포로 되어 간다.
여기 이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고개를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 정상세포로 간다. 하는데 이 고개가 높을수록 정상세포가 되기가 어렵다. 이것까지는 다 알아요. 다 연구해서. 이건 정말 최신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개를 어떻게 낮추면, 이 정도로만 낮춰도 어떻게 암세포는 쉽게 고개를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고개를, 고개가 높아진 상태를 유지하려는 물질이 있어. 그 물질이 요 물질입니다. 요 물질이 고개를 높게 만들어 놨다 이거야. 그러면 고개를 낮추는 물질이 필요하겠죠. 낮추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겠어요? 이 고개를 높여놓은 요 SETDB1이라는 이 물질을 어떻게 해주면 고개가 낮겠습니까? 고개가 낮아질까? 뭐 간단하잖아요. 억제하면 되지. 힘을 못 쓰게 하면. 그렇죠? 그 물질이 있을까? 있을까요?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이 보세요. 아직도 확신이 부족해. 이렇게 물으면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박수 치세요. 아니 누가 만들어 놓은 몸인데? 네? 전지전능하신 뭐예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네?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몸인데 그거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겠어요? 그걸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물질이 생산되도록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주는 뭐를? 생기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물질이 바로 여기 다섯 가지 물질을 발견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그 유전자마저 어떻게 탁 켜지면 얘들이 얘한테 와서 야 너는 이제 힘쓰지 마. 그러면 아리랑 고개가 어떻게 낮아지겠죠? 그러면 암세포는 쉽게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뭐라 그런다? Cancer reversion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예? 예. Cancer reversion, reverse라는 말은 뭐예요? 환원시킨다, 뒤집는다. 그래서 reversion 명사로 함, reverse는 동사고 그렇죠? reversion. 그러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의 유전자는 그 프로그램이 깔려 뭐요? 있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알았어. 그래서 지금 제4세대 항암제는 뭐예요?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 약을 만들라고 하고 저거는 여러분. 근데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암 환자들이 저거를 지금 충분히 생산해내지 못하니까 아리랑 고개가 높다고. 그래서 이거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면 저게 이게 많이 생산이 될까요? 예? 네? 네, 그렇게 군지렁 군지렁 하시지 말고 뉴 스타트 하면 됐잖아. 예. 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이게 팍팍팍 번쩍번쩍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이 없다고 그냥 옛날. 네? 그건 안 해. 그래서 듣고 깨고 공부를 해야 돼. 가지고 자, 이 유전자 켜자. 생기를 뭐요? 받자. 그래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노래도 부르고. 어. 네. 아, 생기 넘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보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앞으로 장차 과연 등장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물질들은 굉장히 예민한 물질들이라 저거를 제약회사에서 생산해낸다? 그냥 생기만 받으면 뭐예요? 기본 여건을 갖춰주고 생기만 받으면 자체 내에서 생산될 수 있다고? 저거 대용품이 나올 법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 대용품이 나와도 그러면 평생 저거 먹어야 되겠네, 그렇죠? 평생 먹으면 뭐가 생겨? 내성 생기고. 그것도 별 볼 일이 없는 일입니다. 오로지 창조주로부터 오는 상선님으로부터 오는 그 천명 속에 있는 여러분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만이 답이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정도 함성 가지고는 안 돼. 한번 확실하게 한번 합시다. 오로지 생명만이 답입니다.